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만덕지기입니다. 오래간만에 블루베리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오늘 한 묘목 세 개를 분갈이를 하려 하거든요. 그것도 보여드릴 겸 현재 지금 블루베리가 생육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 3년생입니다. 요거는 메가블루. 요거는 메데오락. 잘 크고 있습니다. 메데오락 3년생. 옆에도 메데오락 3년생.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요 두그루는 조지아돈 두그루입니다. 조지아돈. 지금 요거 3년생이거든요. 내년에 4년 되면은 많이 열릴 것입니다. 이 품종은 왕방울, 요 3년생입니다. 3년생 왕방울. 잘 자라고 있습니다. 3년생. 그리고 여기 키우는 묘목은 전부 다 2년생입니다. 2년생. 2년생인데 이름 많이 컸죠. 2년생. 쭉. 잘 키우고 있습니다. 요 품종은 올해 3년생 블루 리본입니다.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요 안에 있는 품종은 올해 4년생, 내년에 다 5년생 되거든요. 확실히 덩치가 틀립니다. 크죠? 요건 뉴 하노버입니다. 저는 인디고, 메도락 펄. 아직 있거든요. 지금 현재 상태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지금 분갈이 할 묘목은 메도락입니다. 메도락. 요 메도락은 올해 3년생. 지금 요 작은 거, 요두 개는 2년생 메도락입니다. 요세 그루를 분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벌써 다 가을이 되니까 잎이 갈색으로 변합니다. 이렇게 이렇게 결국은 다 떨어지겠죠. 일단은 분갈이 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래엔 간혹 도시가 보이곤 해. 그 도시에는 또 다른 내가 하늘에 떠가는 비행기를 올려다보고 있겠지. 난 하늘을 보고 또 다른 나는 아래를 쳐다보고 있겠지. 묘한 짜릿한 그 속에 머물다 보면 어느새 제주행 비행 신비한 세계로 나를 이끌고 거짓말처럼 하늘을 날면 어느새 제주 바다가 내게로 와인네
방금 블루베리 본갈이 하는 걸 마쳤습니다. 세 그루 했거든요. 2년생 두 그루, 3년생 한 그루. 초보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블루베리 본갈이 하는 걸 보여드렸거든요.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해보시면은 또 재밌습니다. 이렇게 또 키워놨다가 저희들은 또 내년 되면 또 본갈이를 해야 됩니다. 몇 번 반복 과정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면 또 실력이 늡니다. 예, 오늘은 또 블루베리와 함께 또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사랑이거든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. 저는 또 오늘 블루베리와 함께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예, 대단히 감사합니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